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너무나 바쁜 요즘 진심 부러운 2인이 있습니다. 먼저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성애자 스폰지밥. 이건 미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요. 다음은 빈둥빈둥 맨날 놀아도 먹고 살 걱정 없는 뚱이. 한번 사는 인생 뚱이처럼 살아보고 싶네요. 절친 스폰지밥과는 정반대로 매일매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 복세 편살의 선두주자 뚱이 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뭘까요? 이름 뚱이, 나이 13세, 성별 남자, 종족 불가사리, 키 12.7cm, 몸무게 56g, 학력 대졸, 직업 백수, 이전 직업 의사, 요리사, 목수, 사업가, 과학자, 작곡가, 예술가, 광고 모델 뚱이맨, 집주소 비키니시티 고동로 120 바위직, 특이사항 IQ가 너무 낮아 측정 불가능 오른손잡이, 취미 먹기, TV보기, 해파리 사냥, 비눗방울 불기, 특기 빈둥대기, 운전, 드럼 연주, 심폐소생술, 좋아하는 거 스폰지밥, 게살버거, 먹기, 자기, 이너맨과 조개소년, 싫어하는 거 바다거미, 생각하는 거 씻는 것, 피구.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뚱이는 아시다시피 불가사리입니다. 네, 뚱뚱한 불가사리요. 알려진 나이는 13세이지만 불가사리 나이 계산법으로는 71살 할배입니다. 스폰지밥 내 집, 징징이네 집, 그리고 뚱이네 집. 뭔가 초라하죠? 불가사리답게 바위 밑에 붙어 사는데요. 가구도 모래로 맨날 만들었다 없앴다 합니다. 뚱이는 스폰지밥에서 먹방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잠깐 뚱이 먹스타그램 같이 보실까요? 먼저 최애인 게살버거, 게살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쿠키, 소시지, 통닭, 바베큐, 브런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옆집 사는 징징이랑 비교해봐도 복잡한 세상 참 편하게 사는 백수인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게살버거를 먹는 게 취미이죠. 이게 뚱이 하루 할일 리스트입니다. 네, 부럽네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징징이 괴롭히기. 집 무단 침입은 기본이요. 크레인으로 옮겨버리질 않나. 그냥 부숴버리는 건 굳이 기술이죠. 처음엔 멍청하긴 해도 착한 캐릭터였는데 최근에 사패급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줍시다. 뚱이 외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딱 보면 고도비만처럼 보이지만 운전면허증 피셜로는 12.7cm에 56g, BMI 지수를 계산해보니 저체중이네요. 옴니버스 스토리라 워낙 설정이 왔다갔다라 이건 팩! 수검대기 눈썹에 귀엽고 땡그란 사백안, 눈꺼풀이 보라색인 게 특징입니다. 설정상으로는 비키니시티에서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데요. 한 번은 여장을 했는데 비키니시티 모든 사람이 반하고 직계사장과 징징이가 매달리며 사랑의 경쟁을 했죠. 그런데 코가 보이질 않네요. 뚱이는 코가 없어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상 지저분하고 비도 세서 온갖 괴식도 잘만 먹어댑니다. 예를 들면 플랑크톤의 음식. 한 번은 코가 생긴 적이 있는데요. 코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온갖 것을 다 청소하고 다니며 민폐를 시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빡쳐서 뚱이에게 초특급 냄새 폭탄을 던졌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시 코를 잃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배꼽. 뚱이 배꼽에는 도라에몽 주머니가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배꼽에서 나오는 게 무려 돈, 티켓, 헐. 마지막으로 문제의 머리. 실제로 불가사리는 뇌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뚱이도 문예수액을 마음껏 보여줍니다. 한 번은 머리 안에 전설이 연결돼서 플랑크톤, 다람이, 징징이를 능가하는 천재가 된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너무 똑똑해진 나머지 친구들을 개무시, 혼자 연구하며 독수공방하죠. 그러다 외로워서 고뇌하다가 다시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명대사는 덤. 뚱이 지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때려야지요. 아니요, 뚱인데요? 전설의 밈. 뚱이는 불가사리답게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쁩니다. 그리고 워낙 머리 쓰는 일에 약해서 머리를 조금만 굴려도 뇌에서 연기가 나질 않나. 몸이 과열되다 못해 노인이 될 정도입니다. 한동안 스폰지밥 등장인물 IQ 등급표가 화제였는데요. 뚱이는 사과보다 IQ가 낮아서 측정 불가 수준이죠. 이 정도면 문해 수준 맞네요. 취미가 무려 해파리에게 쏘이기입니다. 이에 걸맞게 주요 등장인물들 중 유일한 백수이죠. 여기서 잠깐! 뚱이가 알고 보면 엄청난 재능충인 거 아시나요? 이전 직업들만 해도 집게리아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의사, 목수, 사업가, 예술가, 심지어 광고 모델까지. 스폰지밥은 몇백 번 도전해도 따지 못하는 운전면허를 한 번에 따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뚱이가 대졸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폰지밥을 괴롭히던 넙죽이야 전문대 동창이죠. 명대사가 하도 많아서 철학가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뚱이 명대사 한번 보실까요?
힐링되네요. 뚱이의 등장인물 관계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뚱이의 사랑, 아니 이웃사촌 스폰지밥. 스폰지밥과는 소꿉친구로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죠. 결벽증 스폰지밥, 지저분한 뚱이, 일성애자 스폰지밥, 백수 뚱이. 이렇게 상극인 부분도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울메이트입니다. 해파리 사냥, 비눗방울 불기, 특히 징징이 학대하는 데는 둘 다 도가 텄죠. 어쩌다 보니 양 사이드에 뚱이, 스폰지밥이 이웃이어서 온갖 순환을 다 당하죠. 다음은 다람이. 뚱이는 거의 다람이의 실험체로 많이 쓰이는데요. 공짜라 하면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에서 이상한 폐기물까지 먹어서 돌연변이가 되기도 하죠. 직계사장에게는 뚱이도 돈으로 보일 뿐인데요. 평소엔 별로 안 좋아해도 게살버거 시킬 때는 극진히 모십니다. 물론 돈은 거의 제대로 안 냅니다. 직계리아 뿐만 아니라 미끼 식당에서도 잘 먹는 뚱이. 그래봤자 뚱이에겐 그냥 플랑크톤일 뿐이라 매번 실수로 밟고 한 번은 잡아먹을 뻔했죠. 다음은 가족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뚱이랑 쏙배 닮은 부모님. 한 번은 남의 부모님 이미 자기 부모님인 줄 알고 극진히 대접하기도 했죠. 부모님도 못 알아보는 너란 녀석. 그래도 누나는 잘 알아보는데요. 이 비주얼이면 까먹기도 힘들 듯 하긴 합니다. 다음은 친척 핑핑이. 한 번은 뚱이가 왕족 출신으로 밝혀져 왕이 된 적이 있는데요. 권력에 심취한 나머지 행패를 부리다가 나중엔 스폰지밥까지 떠나고 말죠. 알고 보니 뚱이는 직계 왕족이 아닌 반계 왕족이었고 직계 가계도에 얼룩을 지으니 핑핑이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사촌인 걸로. 스폰지밥에게 핑핑이가 있다면 뚱이에겐 돌멩이가 있죠. 뚱이의 애완달팽이인데요. 스폰지밥, 징징이, 뚱이의 달팽이 경주에서 어이없게 돌멩이가 우승하기도 합니다. 정말 지구부시는 스토리 전개네요. 뭘까요? 뚱이는 복세편살 재능충이다. IQ가 좀 많이 낮긴 해도 재주도 많고 사랑스러운 뚱이. 전세계 뚱이 성우 중에 우리나라 성우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시나요? 그런 기념으로 구독자님들 사랑해요.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봅니다. 바람이.